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마블 하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즘 가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블을 또 많이 찾으시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다이아미 젤의 수줍은 하양을 꺼내서 수줍은 하양을 차곡차곡 발라주세요. 차곡차곡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러고 나서 큐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색깔들이 조금 짙은 계열의 색깔들인데요.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도포를 얇게 해주세요. 약간 구멍이 뽕뽕뽕뽕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밑에 발랐던 젤과 위에 지금 발린 베이직 실의 점도가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거라서 서로 그냥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를 뿐인 거지 안 맞고 호환이 안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초록 숲속 칼라를 다이아미 젤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 탱고 보라 아이를 떨어뜨리고, 자, 이렇게 해서 13호 리프롱 브러쉬로 베이직 실이 지금 굳지 않은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초록색을 또 꽁꽁꽁꽁 놓듯이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라 탱고 보라를 이렇게 대두시고, 그런 다음에 주신 다음에 베이직 실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조금 짜두고, 베이직 실을 이제 깨끗하게 닦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얘를 조금 이렇게 가지고 퍼뜨려 주면서 마블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때 너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지 않도록만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색깔이 확 진하게 있는 요 느낌은 꼭 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브러쉬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또 베이직 실 눌러서 가쪽에 서로 이렇게 약간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큐어 속도 엄청 빠르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빼셔서 베이직 실 또 한 번
발라주고 자 여기다가 우리 썸머 딜라이트에 보면 체리색 같은 애가 있어요. 얘 이름이 핑크 아네모네 그 다음에 몬스테라 아이 두 개를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몬스테라를 초록색에 가까운 곳에다가 한 번 더 찍어서 한번 이렇게 퍼지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보라와 초록의 경계에다가 또 한번 놓게 되면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요. 엄청 오묘하고 예쁘죠? 자 여기다가 체리 이름 기억 안 나지만요. 자 보라에 가까이다가 얘를 두고 이렇게 약간 끌고 가서 마블을 만드는 이런 실핏줄 같은 아이들이 예쁘게 보이도록 자, 보라를 자, 이렇게 붓을 안 닦고 딱 놨을 때 이런 진짜 약간 실핏줄 같은 아이들이 딱 나올 때 이럴 때 예뻐요. 자 이렇게 엄청 오묘하죠? 자 이렇게 하고 큐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자 베이직 실로 한 번 더 큐어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해주고 비어있는 데는 찍어주면 되는데 비어있는 데는 특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자, 큐어 해주고요. 그런 다음 이제 골드로 아트를 조금 해볼 건데요. 자, 베이직 실을 바른 이 아이를 이제 닦아줍니다. 우리 베이직 실이 광이 또 잘 나요. 조금 더 큐어하시면 더 반짝반짝 광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매직 젤을 이용해서 스키니 라이너 0.5호 브러쉬를 꺼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빙글빙글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선 같은 거를 표현을 해볼 건데 빙글빙글 둥글게 이렇게 할까요? 너무 그거 한가? 이렇게 해볼게요.
큐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 10초 정도만 큐어를 하고, 자, 골드 오팔이나 골드를 준비를 했었다가, 자, 큐어가 된 곳에다가 찍어볼게요. 멋있는데요? 그죠? 오. 이렇게. 멋진데? 여기 밑에도 한 줄 그려도 예쁠 것 같아요. 한 줄 더. 밑에도. 큐어 잠깐 들어갔다가 그리기 너무 쉽죠. 그냥 이거는 뚝뚝 찍어서 해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이렇게. 자, 그런 다음 베이직실하고 탑하면 끝나요. 자, 베이직실. 자, 우리 매직질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진짜 필름을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트 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탑만 할 게 아니라 베이직실이랑 같이 해서 힘이 조금 좋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고 탑 하면 팔색조 같은 느낌의 차곡차곡 발라주시면 돼요. 되게 화려하고 깊이감 있는 아트다, 그죠? 화이트를 저기다가 또 퍼트려도 예쁠 것 같거든요. 큐어를 조금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한번 피부에다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광이 장난이 아니네요. 되게 신비로운 그런 마블이죠? 진짜 어렵지 않게 베이직실로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죠. 너무너무 편하니까 한번 꼭 따라해보시고 이제 저희 제품 주문이나 모르시는 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